쉐어링 서비스는 레벨 4 플러스 자율주행차를 예약과 호출을 통해 공유하여 언제 어디서나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업무차 제주도로 출장을 와서 렌터카를 빌리는 나출장 시 제주도에 거주하며 제주도 내에서 출퇴근하는 나출퇴근 시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여 렌터카를 이용하는 우리 관광 커플이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각자 차량을 따로 사용해야 했지만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자율주행차 한 대로 각자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나출퇴근 씨는 쉐어링 서비스 덕분에 더 여유로운 아침을 보냅니다. 출퇴근 정기권을 구독하고 있어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근처 공유 주차면에 있는 차량이 자동으로 호출되어 집 앞으로 와주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서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 뒤 탑승하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회사까지 이동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는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하차 후 곧장 사무실로 향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로 출장을 온 나출장 씨는 렌터카를 빌리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제주도에 관광을 온 우리 관광 커플은 편리하게 관광을 즐기기 위해 어플로 차량을 예약합니다. 근처 공유 주차면에 있던 자율주행차가 호출을 받아 호텔 앞에 도착하면 우리 관광 커플은 바로 탑승하여 자율주행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주차할 필요 없이 바로 관광지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관광을 마친 우리 관광 커플은 관광지 입구에서 차량을 호출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우리 관광 커플이 호출한 위치에 정차 후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두 번째 관광지에서도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한 관광을 마친 우리 관광 커플은 마지막 관광지에 내려 바로 입장합니다. 관광지에 공유 주차면이 없는 경우는 자율주행차가 가까운 주차면을 찾아 이동하거나 주변을 배회하게 됩니다. 관광을 마친 우리 관광 커플은 관광지 입구에서 차량을 호출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우리 관광 커플이 호출한 위치에 정차 후 호텔을 향해 이동합니다. 호텔에 도착한 우리 관광 커플은 하차하고 차량은 스스로 호텔 공유 주차면에 주차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나온 나출퇴근 씨는 정기 구독을 통해 예약된 차량의 도착 시간을 확인합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도착한 차량에 탑승하면 자율주행차는 집 앞까지 스스로 이동합니다. 도착 후에는 주차할 필요 없이 차량 스스로 다음 장소를 향해 이동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나출장 씨는 어플을 통해 차량을 예약합니다. 주변을 배회하던 자율주행차는 호출을 받고 세미나 장소 앞으로 이동합니다. 나출장 씨는 예약된 시간 동안 자유롭게 저녁을 먹고 주변에서 여가를 즐긴 뒤 호텔로 이동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나출장 씨가 하차하면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근처 공유 주차면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쉐어링 서비스를 통해
3대의 차량이 필요했던 이동이 한 대로 편리하게 이루어지면 운행 비용은 20% 절약되고 총 이동 시간은 54분 절감됩니다. 이에 따라 운행 중에 차량에서 배출되던 탄소량은 40%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차면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고 휴면 시간은 36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차 의존성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 기술 쉐어링. 이제 시작합니다.